오늘 아침 6시 직원 500명 가량이 사다리차 3개를 동원해서 본관을 둘러싸고 용역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 본관을 둘러싸고 학생들이 안에 있는데 저희가 문을 잠그고 나무판을 대고 학생들이 손을 다친다, 기계를 쓰지 마라 라고 외쳤는데도 그라인더를 가지고 문을 잘라서 침입을 했었고요. 직원분들과 용역 직원분들이 학생들을 하나씩 붙잡고 본부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피가 나고 발목이 다치고 학생들이 실신을 해서 두 명이 실려가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렇게 대학 안에서 학생들이 이러한 폭력을 당하는데도 저는 그 상황에서 누구한테 하나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학생들한테 같은 구성원으로서 직원분들이나 학생처라는 그런 부서에서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저희는 아직까지도 그것만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고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이곳 본부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인 17학번 새내기 학생입니다. 4층을 보장해 줄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본부 침탈이라고 하지 마라 라는 말을 하고서 학생들이 지쳐 나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본부 장관은 학생들과 거의 소통하지 않으려 하던 학교에 대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꺼내든 카드입니다. 그런 본부 장관을 4층만을 내주겠다라는 식으로 어린애들 장난 취급하는 이 상황을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 정당한 요구를 이렇게 치졸한 방법으로 짓밟는 대학을 그대로 두고 봐야 합니까? 부디 이 싸움을 끝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폭력 침탈 규탄한다. 폭력 침탈 규탄한다. 폭력 침탈 규탄한다. 폭력 침탈 규탄한다. 본부장과 정당하다. 본부장과 정당하다. 본부장과 정당하다. 본부장과 정당하다. 책임자는 각오하라. 책임자는 각오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동등하게 정모모 사회 참여 권리가 있다.
행동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퇴근 나갔잖아요 지금. 네. 그죠. 많이 한 거잖아요. 잠시만요. 12명의 학우들을 4층에 남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 다시 학우들이 모인 상황에서 학우들한테 가려고 네, 학습관에 들어가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저희가 진입을 시도할 때 네, 본부 직원들은 물대포를 밀폐된 공간에서 학생들에게 쐈고요. 한 1시간 정도 동안 물대포를 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저희 학생들은 네, 여기를 그렇게 버텼었고요. 네, 정말 이 광화문에서 백남기 동민을 죽인 것이 바로 물대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육을 하는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직원들과 우리 한 구성원은 직원들과 학생 처장과 보직 직원들의 보직 교수들의 동의하에 이 물대포라는 것이 자행이 되었고 네, 자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는 버티다가 이 12명의 학생들이 6시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공급을 받지 못하고 버텨왔었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일단은 저희 1층에 있는 학생들이 나온 상황이고요.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 학내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거 10월 10일 총회로서 네, 본부 점거를 했지만 네, 학생들의 의견을 이렇게 무시하고 있다는 건 그렇게까지 해서 캠퍼스를 짓고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려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명의 학생들이 나오지 못하고 아침 6시부터 12시간째 4층에 갇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서장단이 제시한 조건은 그 12명이 나오고 싶으면 다른 12명이 들어가서 거기 지키면 된다는 겁니다. 그 학생들이 나오기 위해서 다른 학생들을 감금하면 된다. 그겁니다. 아니면 그냥 그만해라. 너희들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게 지금 조건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침탈당했고 이 12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4월 4일 학생총회에서 당신들이 오늘 한 일이 어떻게 평가받을지 한번 똑똑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패배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을 데리고 투쟁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했고 4월 4일 학생총회로 계속 투쟁하겠습니다. 총장 그리고 보직 교수님들 양심이 있다면 제발 부끄러워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당신이 공동체에 남긴 상처에 대해서 평생 사죄하셔도 모자랍니다. 꼭 부끄러워하십시오. 이 서울대의 만행을, 거짓을 다 알려주십시오. 저 처음 이 대학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153일, 이 150여일이 넘는 이 투쟁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학교의 답변이 이런 폭력뿐이라는 것에 너무나 놀라움을 그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학교 부끄럽습니다. 이런 학교라면 필요 없습니다. 반성하십시오. 부끄러워하십시오. 평생 마음속에서 계속 생각나서 부끄러워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찾는 정의가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정의를 찾으려고 학우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대 학우들이 그리고 서울대 학우들이 모두 안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침묵하고 있다면 대학과 교육은 국가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교육은 언제나 국가 이데올로기와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굴복하고 말 것이라고 당당히 외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이 투쟁, 우리는 오늘 불법 점거라고 매도당하고 침탈당해서 쫓겨나지만,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3월, 4월 더 큰 투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여기 있는 고생하고 있는 학우들 모두 나와서 같이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그것을 선언하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같이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예, 내일 일요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 되면 다시 학우분들이 학교로 다시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 감정 그대로 학내 곳곳에 함께 대자모아 대연수막들을 개시하면서 한번 강남의 총장님 오는 학교 길에서 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도록 한번 힘차게 이 학교 대자모아 대연수막으로 학교를 도배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모여야죠! 모여야죠, 그죠? 네! 모여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한번 볼 수 있죠? 네! 모이자 13일! 모이자 13일! 모이자 월요일! 모이자 월요일! 또 한번 학생총회로 모일 수 있겠죠? 네! 모이자 4월 4일! 모이자 4월 4일! 모이자 학생총회! 모이자 학생총회! 이 4월 4일 총회는 오늘의 수치를 갚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더 큰 투쟁으로 하나되어 몰아붙입시다. 친박 정권이 꽂아놓은 성낙인 총장, 그리고 그 총장이 임명한 보직 교수들, 그리고 그 보직 교수의 명에 따라서 꼭두각시같이 움직였던 그런 주무관들 다 날려버릴 겁니다. 학생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했고 학생들에게 생채기를 내고 응급실로 보내게 했던 그런 주무관들, 보직 교수들, 총장 다 복수할 겁니다. 4월 4일 이거는 죽음의 4.4총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하고, 여러분들 4월 4일 학생총회에서 함께 모이십니다. 투쟁! 투쟁! 실시호병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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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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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이 이제는 학생들에게 저질러도 될 일이 됐습니다. 바로 물대포를 쏘고 학생들 폭력적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누굴까요? 다음에 바로 여러분 직원들이 인력 감축 또는 처우 악화에 반대하면서 그때 나서서 시위를 하고 점거를 할 때, 전 그때 학교의 물대포는 당신들을 향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 서울대 학우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공포에 지지 않을 것이고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 투쟁할 것입니다. 투쟁! 투쟁! 최연소 징계 대상자 김경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4월 4일에 만납시다. 저희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본부의 무력 침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낼 것입니다. 투쟁! 투쟁! 민중! 해방불도! 서울대! 어두운 굴종과 침묵에 나약한 지성 거부하고 민주주의 뜨거운 진실 온몸으로 노래하라. 우리가 쟁취할 역사 참민주의 세상 보아라. 민중의 법과 나 민중의 망의 불꽃이여. 저기